참 그 여인 갈 데는 있냐고 묻지도 않고 가네. 뭐냐 사방 전지가 사람 사는 곳인데 이 암은 묵을 곳이 없으려고. 지나가는 길소녀인데 하룻밤 신세질 수 있겠소이까? 아무도 없나? 이보시오. 안에 사람이 있나? 이보! 안에 아무도 없소이까? 이보! 이보, 말씀 좀 묻겠소이다. 누구세요? 이보, 이 안에 있는 것이오. 이보! 어떤 놈이 장난이야? 너 이 새끼 왜 꼼짝 말고 있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저씨! 시간이 몇 분인데 거기서 지랄이세요! 에이 새끼야! 붙여봤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어이 거기 뭐야? 그 지나가는 과객이었는데 에이 냄새 없이 그냥 근처에 잠깐 왔다가 우리 복만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어. 누나 그냥 개 피곤해서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거든. 정말 너무 이상한 남자 때문에 너무 이상한 남자. 근데 너 왜 이렇게 밥을 남겼어? 입맛이 없어? 그 늙은 개는 걱정이 되고 늙은 할배 안부는 궁금하지도 않아? 요 놈이 요즘 왜 이렇게 밥 투정을 해 그래? 팍팍 좀 먹질 않고 자꾸 기름기 있는 것 좀 먹이지 마세요. 아니 맨밥은 입도 안 드는데 그럼 뭐 이렇게라도 해줘야 그나마 깨짝거리지. 오늘은 자고 가? 아니요 가봐야 돼요. 밥은 챙겨 먹고 일하는 거냐? 그럼 병원에 밥이 없을까 봐요. 빈속에 기운 없이 일하다가 괜히 실수라도 하면은 여러 사람 애매기기는 하지. 저기 이거라도 챙겨 먹어라. 노경이랑 인삼을 제가 언제 한약 먹는 거 보셨어요? 복만아 누나 가볼게. 일 똑바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가요. 신기해? 네. 뭐가 그렇게 신기해? 이 기다란 침이 어떻게 사람 몸속에 쑥 들어가는지, 침을 찌르기만 해도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다 신기해요. 그래? 그럼 한번 잡아볼 테요? 네. 그래. 옳지? 우와. 열 손가락 끝에 십손이, 귀와 혀를 순환 돕는 혈자리. 그게 그렇게 재밌어? 난 커서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한의사가 될 거야. 오, 그럼 우리 경희가 할아버지 한의원 물려받으면 되겠네? 할아버지 그래도 돼요? 그래준다면야 이 할애비가 더 고맙지. 와 신난다 할아버지 짱. 속상해하지 마. 엄마 딸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줘. 얼마나 훌륭한 의사가 되는지.